강원도 양양군 남대천에 가면 매년 연어잡이 축제가 열립니다. 국립수산업진흥원에서 매년 3월이면 연어 새끼 120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이 천에다가 이 새끼를 풀어놓으면 물을 따라서 태평양으로 가서 북태평양에 가서 3년에서 5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태어난 그 물로 돌아와서 새끼를 낳고 죽습니다. 이런 본성을 귀소 본능이라 그럽니다. 비둘기도 이런 것이 있고 제비, 개, 벌 여러 이 짐승과 물고기들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순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왔다가 때가 되어 다시 그리 갔다. 귀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어디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요. 오늘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그 영향력이 가장 무시무시하고 끈질긴 사건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그 창조의 클라이맥스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완벽한 삶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배고픈 것도 없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뭐 짐승들도 무섭지 않고 깡패나 도둑놈도 없고 총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두려움이 생겨나고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숨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서로 핑계대는 일도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는 이 귀소 본능에 따라서 처절한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되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사랑이 왜 사랑을 잃어버렸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됐어요. 죄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잃어버린 아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피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잖아요. 사랑은 두려워하지도 않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부부 사랑도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못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을 원한다. 야, 부부가 사이좋겠네.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너는 남편을 조종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든지 조종하려고 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든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왕적으로. 그러니까 조종하는 세력과 다스리는 세력이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어서 집안이 항상 전쟁터예요. 존중도 안 하고
신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사랑 고백도 언제 들어봤는지 모르고 그러면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은 있어서 자꾸 사랑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이 불량품 사랑이죠. 온전치 못한 사랑이죠. 형제간의 사랑도 깨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둘이 있을 때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고 부모 자녀간의 사랑도 깨졌습니다. 자식은 형제를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됐고 부모는 살인자의 부모가 되고 그 관계가 얼마나 형편없는 관계가 됐습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이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데 이 사랑을 누가 좀 주는 것 같으면 이것저것 계산 없이 또 막 줬다가 또 억울하다고 그러고 배반당했다고 그러고 이 사랑과 배반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인간 심성이 점점점 피폐하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는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래 뭐 이런 결심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담아 인간아 너는 사랑을 찾고 있구나. 근데 왜 그 사랑을 엉뚱한 데서 찾냐? 내가 사랑 아니냐? 내가 사랑의 근원 아니냐? 나에게로 와야 네가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인생들이 되찾고 싶어하는,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에덴 동산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죄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배고픔도 모르고 궁핍도 모르고 뭐 헐벗는 것도 모르고 목마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이에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땅의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계속해서 이 돈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요와 풍요, 돈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부모들이 죽도록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자식들 물려주려고. 너희는 돈 걱정 안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대부분 부모들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너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하지만은 그것이 네 경제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느냐? 내가 너의 모든 공급자 아니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지 못하겠냐? 왜 너는 나한테 오지 않고 너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하냐? 내가 공중에 새도 먹이고 들에 있는 풀도 백합화도 내가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지 못하겠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11조 내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의 돈 11조 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으라고 헌금하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즐거웠던, 행복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서 어떻게든지 그 즐거움을 되찾아서 누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적으로도 즐거웠고 정신적으로도 즐거웠고 육체적으로도 즐거웠고 보람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는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네요. 그랬더니 정신적인 즐거움이 정신적 방황으로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체적인 쾌락만 찾는데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섹스와 게임과 온갖 좋은 음식을 먹는 과식과 이런 것으로 세상적 쾌락으로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되찾으려고 하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냐? 네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진짜냐? 그게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즐거움이냐? 제가 마약을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마약을 했더니 어떻더냐? 그랬더니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러더라고. 마약이 순간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꿈 깨듯이 잠에서 깨듯이 마약에서 깨나면 이전보다 더 우울하고 이전보다 더 슬프고 이전보다 더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또 마약으로 갔다가 또 깨어나고 마약으로 갔다가 깨어나고 결국에는 홈리스가 돼서 이 LA 천지에 수만 명의 홈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희락,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로 안 오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인생의 즐거움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망가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평강,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술과 마약과 온갖 걸 다 합해서 주는 기쁨을 다 합해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인간을 알고 싶어하고 우주를 알고 싶어합니다.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찾아서 하나님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왜곡되어 있고 너무 엉터리고 가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너 어디서 나를 찾냐? 하나님 좀 알으려고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내가 나를 알려줘야 네가 나를 아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사람도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세상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때 영생을 얻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베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죽어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다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행을 추구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온전하진 않지만, 타락할 때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선을 좋아합니다. 누가 착한 일을 했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이 좋습니다. 누가 악을 행했다, 거짓말을 한다, 추한 일을 한다 그러면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사모하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받아줄 거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비극적인 것은 악인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인이에요. 타락한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용서받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남을 도와주는 것도 이기적인 거고, 나누어주는 것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고, 이런 거지 순수하게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선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중생,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럼 선행은 뭐냐? 에베소 2장 10절에, 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 하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의 선행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선행을, 나를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선행을 하느냐? 내가 알아줄 수 없고 인정해줄 수 없는 선행에 네가 왜 네 목숨을 걸고 있냐?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마. 그 말씀이지요. 또 인간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 안에는. 그래가지고 인간이 모이면 다 종교를 만듭니다. 아무리 미개한 족속도, 문자도 없는 족속도 종교는 다 있습니다. 그게 미신이든지 뭐든지. 정령 숭배로부터 미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당으로 해서 고등종교라고 하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모든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 가짜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그러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왜 우상을 섬기냐? 왜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귀신을 섬기냐?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살자. 그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냐?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헛된 노력을 중단하고 내게로 와라. 많이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잖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하여 내주었느니라. 그가 너의 죄와 형벌, 너의 지옥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지 않았느냐?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를 믿기만 하면 다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내가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보증한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3119번지 웨스트 6가에 있는 거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우리 보고 너 어디 있냐 묻는 게 아니시잖아요. 만약에 그걸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뭐냐면 무언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묻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려고. 아담아, 내가 길을 잃었구나.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네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 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너 지금 네 길로 가고 있구나.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죄를 지었구나. 네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 죄값에 내가 신음하고 있구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보여주려고 가르쳐주려고 왔는데 왜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냐? 왜 나에게로 돌아서지 아니하냐? 아담아, 네가 외롭구나. 네가 나와 헤어져서 나와의 교제가 없어서 네가 어떻게든지 교제를 회복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하고의 교제가 회복되면 너희 부부관계도 회복된다. 너희 부모 자녀관계도 회복된다. 너와 물질의 관계도 회복되고 너의 건강도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아담아, 나는 너를 찾아왔다. 나는 너를 부른다. 네가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거기서도 내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어느 때 찾아오셨냐면 가장 적절한 때 찾아오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찾아오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아침부터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한낮에 쨍쨍 햇볕이 내려쬐는 무더위에 찾아오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무더위에 나를 찾아오셨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떨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잠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놀랄 거예요. 불면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냐면 저녁 때 서늘할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생각에 잠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만한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돈 잘 벌을 때, 건강할 때, 유명해질 때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 정말 드물거든요. 병들었을 때, 망해가지고 끼니가 걱정스러울 때,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기 좋을 때 그때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원래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에덴보다 더 좋은 새로운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백성들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무섭고 두렵고 사랑이 없고 늘 불안하던 그 불쌍한 영혼이 평강의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십자가. 미국의 올림픽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대학생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겠어.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 그게 예수님 영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끔 나가죠. 어느 날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늦은 밤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하는 수영장에 다이빙 때에 가장 높은 데에 올라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24시간 아무 때나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도어의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올라가서 맨 높이 올라가서 이제 몸을 좀 풀고 다이빙을 하려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달빛에 내 몸을 비춘 그림자가 내 앞에 딱 생기는데 십자가가 딱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내 몸 그림자 십자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박대했구나. 너무 죄송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그 일생의 처음으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데 모든 죄짐이 벗겨지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평강이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한참을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싸여서 그 감격을 누리다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시간에 수영장 관리인이 들어와가지고 수영장 스위치를 딱 올리는데 수영장에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청소하려고 물을 다 뺀 겁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연어도 돌아옵니다. 비둘기도 돌아옵니다. 죄 많은 인생들도 돌아와야 됩니다. 천국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손들고